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오태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도큐사우루스를 사용한 독습 환경 구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큐사우루스의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도큐사우루스의 클라이언트 모듈을 사용한 실습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버전 18 이상의 Node.js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진행한 실습 내용을 적용한 결과를 페이지에서 확인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 기본 레이아웃에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을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누구나 쉽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제가 VS 코드에서 간단히 작성한 코드로 구현한 레이아웃입니다. 이제 저번 실습 결과물을 살펴봅시다. 처음에 작성했던 튜토리얼 인포부터 익스포팅, 임포팅, 그리고 부분 마크다운 파일 예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도큐사우루스의 아키텍처는 다음 다이어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플러그인은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JSON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플러그인은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필요한 형식으로 가공합니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내보내어 테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플러그인은 여러 마크다운 파일에서 블로그 게시물을 읽어와 이를 JSON 데이터로 변환하여 도큐사우루스 사이트에 전달합니다. 테마는 플러그인으로부터 JSON 데이터를 받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JSON 데이터를 기반으로 라우트 모듈을 생성하고 해당 데이터를 표시할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사용 예로는 블로그 테마는 블로그 플러그인이 제공한 JSON 데이터를 받아와 블로그 목록, 개별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 등을 렌더링합니다. 번들러는 사이트의 모든 컴포넌트를 하나의 번들로 묶습니다. 웹팩을 사용하여 자바스크립트, CSS, 이미지 등의 리소스를 하나로 묶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번들로 나누어 각각의 환경에 맞게 컴포넌트를 최적화합니다. 서버 번들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해 사용되며, 클라이언트 번들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합니다. 사용 예로는 웹팩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번들로 묶어 성능을 최적화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각각 필요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큐사우루스는 사이트의 다양한 부분을 렌더링하기 위해 테마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테마는 내비게이션 바, 레이아웃, 푸터 같은 컴포넌트를 포함하며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를 렌더링합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테마라는 웹팩 별칭을 사용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듈은 도큐사우루스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웹앱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처리 및
전역 동작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듈은 주로 이벤트 처리, 전역 상태 관리 또는 페이지 라우팅 관련 작업 등을 수행합니다. 이는 웹앱이 로드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웹팩을 통한 모듈화입니다. 도큐사우루스에서는 클라이언트 모듈을 웹팩을 통해 빌드하고 번들링하여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자바스크립트 파일, CSS 스타일 시트 등을 모듈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큐사우루스의 클라이언트 모듈의 주요 특징은 먼저 첫 번째 이벤트 리스너 등록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모듈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이벤트, 클릭, 키보드 입력 등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리스너를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키를 입력하면 페이지를 다른 주소로 리디렉션하거나 스크롤 이벤트를 감지하여 페이지 상태를 변경하는 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역 변수 및 상태 관리입니다. 전역 변수를 생성하거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전역 상태 관리를 위한 초기화 작업을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부분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나 상태를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클라이언트 모듈은 온라우트 업데이트와 온라우트 디드 업데이트 두 가지 수명 주기를 선택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함수는 도큐사우루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측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로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페이지 전환 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큐사우루스는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때문에 스크립트 태그는 페이지가 처음 로드될 때 실행되지만 페이지 전환 시에는 다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명 주기는 새로운 페이지가 로드될 때마다 실행해야 하는 명령어 JS 로직이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모든 라우트 트랜지션에는 몇 가지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라우터가 현재 위치를 변경합니다. 그 다음, 도큐사우루스는 현재 페이지 콘텐츠를 계속 표시하면서 다음 경로의 에셋을 미리 로드합니다. 그 다음, 다음 경로의 에셋이 로드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위치의 라우트 컴포넌트가 DOM에 렌더링 됩니다. 온 라우트 업데이트는 2번 이벤트에서 호출되고, 온 라우트 디드 업데이트는 4번에서 호출됩니다. 둘 다 현재 위치와 이전 위치를 수신합니다. 온 라우트 업데이트에서는 3번에서 호출될 클린업 콜백을 선택적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 상태 바를 표시하려면 온 라우트 업데이트에서 타이머를 시작하고 콜백에서 타이머를 끝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의 DOM은 4번 이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페이지의 DOM을 조작해야 하는 경우 DOM이 마운트되는 즉시 실행되는 온라우트 디드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전환 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두 가지 수명 주기 함수 온라우트 업데이트, 온라우트 디드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도큐사우루스 클라이언트 모듈로 작성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함수는 도큐사우루스가 제공하는 라우트 변경 이벤트를 활용합니다. 먼저 페이지 로딩 진행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전환 시 진행 상태 바를 표시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함수는 새로운 페이지가 DOM에 렌더링 된 후에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로케이션은 현재 위치 객체이고 프리비어스 로케이션은 이전 위치 객체입니다. 이 함수는 첫 번째 H1 요소를 찾아서 그 텍스트에 하트를 추가합니다. 이는 새 페이지가 로드될 때마다 제목에 하트가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함수가 새로운 페이지가 DOM에 렌더링 된 후에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우트
업데이트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라우트가 변경된 직후, 즉 페이지가 로딩이 시작될 때 실행됩니다. 윈도우 set timeout을 사용하여 딜레이 후에 end progress start를 호출합니다. 이는 페이지 로딩 상태 바를 시작합니다. 반환된 함수는 cleanup callback으로서 다음 라우트 변경 시 호출되어 progress bar timeout을 정리합니다. 즉, 정리하면 on route update는 페이지 로딩 시작 시 일정 시간 후에 진행 상태 바를 표시합니다. on route did update는 새로운 페이지가 완전히 로드된 후에 제목에 하트를 추가합니다. 이 두 가지 함수는 페이지가 로드될 때마다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제 config 파일에 들어가 방금 작성한 코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on route update에서 페이지 로딩 시 일정 시간 후에 진행 상태 바를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 표시를 통해서 새로운 페이지가 완전히 로드된 후에 on route did update 함수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튜토리얼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H1 뒤에 하트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onRouteUpdate 함수는 페이지가 업데이트 될 때 호출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를 통해 페이지 전환 시 프로그레스 바를 시작하는 등의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현재 위치와 이전 위치 정보를 가져와 다를 경우에 setTimeout을 사용하여 지연 후에 프로그레스 바를 시작합니다. 페이지 전환을 취소할 경우에는 타이머를 중지합니다. onRouteDidUpdate 함수는 새로운 페이지의 DOM이 렌더링 된 직후 호출됩니다. DOM 조작 시 새 페이지가 렌더링 된 후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큐사우루스 아키텍처와 클라이언트 모듈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도큐사우루스의 기본적인 독스 작업과 심화된 모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